오가피는 자 우리가 이번에는 이번 시간에는 오가피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. 오가피를 활용하는 방법. 자 오가피를 가지고 실면 건망증을 만드는 차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. 실면 하나, 실면. 여러분이 잠을 잘 못 주무신다 이 말입니다. 건망증. 여러분이 건망증 아시죠? 뭘 잘 깜빡깜빡 이런 걸 건망증이라고 하잖아요. 우리가 실면이나 건망증에 쓰는 약, 차는 무엇이냐? 하소. 하소 아시죠? 하소. 하소에다가 여러분 산조인, 산조인 맵대추 씨앗. 산도인, 석창포. 여러분들이 이걸 세 가지를 동량으로 배합해서 차로 마시면 마음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아셨죠? 하수. 하수 아시죠? 하수. 하수라는 게 여러분이 배가수와 저가수가 있는데요. 이게 하수가 완전히 배가수와 저가수는 틀립니다. 완전 틀려요. 이어부피수하고 배가수는 같은 과예요. 그런데 이 적하수라고 말하는 이 하수는 적하수를 하수라고 하는 거예요. 이 하수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. 이 하수에다가 석창포에다가 산조임이라는 멧돼지수를 같이 해서 차로 마시면 잠을 잘 못 주무신다든지 건망증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이 최고의 명차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하수를 그냥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렇죠. 법제를 해야 됩니다. 하수 법제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 이미 아시죠? 그렇죠. 그렇죠. 쌀뜨물이나,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감초나, 검은콩이나, 이런 데다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법제를 하는 과정에서 색깔이 바뀌는데, 처음에는 회색으로 나왔다가, 나중에는 암 적색 정도로 나왔다가, 완전히 아홉 번 하면 검은색으로 바뀌어버립니다. 아주 좋아요. 그 다음에 그 약,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약용신문을 써버리면 정말로 깜짝 놀라게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. 아시겠죠? 네. 그래서 또 하나는 이번에는 그 오가피죽을 하나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오가피죽을 하나 만드는데 오가피죽은 어떻게 만드느냐? 오가피 20g. 여러분이 못생겨서 죄송하여라는 모가라는 게 있어요. 모가. 모가라는 거 아시죠? 모가. 모가 10g. 우슬 8g. 여기 책에도 있어요.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끓입니다. 끓이는데 이걸 끓여가지고 여기에다가 바로 돼지 발이나 조그마한 닭, 쉽게 말해서 연계 이런 중닭 정도를 같이 넣어서 끓입니다. 그래서 잡수시게 되면은 어린아이들 걸음을 잘 걷지 못한다든지 나이가 드셔서 많이 긴 걸음을 못 걸고 피곤하시다든지 이런 분들에 쓰시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잡수시게 되면은 년년익숙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드시면 건강해지고 장수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장수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? 아시겠죠?